이 컴퓨터는 고객님이 당근에서 중고로 구입해 오신 컴퓨터입니다. 저에게 윈도우도 설치하면서 컴퓨터가 어떤가 좀 봐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당근에서 산 중고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싸게 잘 샀다, 뭐 비싸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해드리고요. 뭐 조립 상태?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 정도만 제가 판단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케이스 가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반품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고객님도 이제 뭐 이렇게 또 다시 반품을 하고 뭐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싫고, 이 판매자도 그게 좀 귀찮았나 봐요. 판매자가 이 케이스 가리 비용을 다 환불해 줬습니다. 케이스 가리 비용을 다 대줬어요. 그래서 진행하기로 한 거지, 안 그랬으면 진행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서 발견했던 부분을 하나씩 알려드리면, 먼저 전원 버튼이 잘안 돼요. 그 찐득이 들어간 느낌, 그죠? 빡빡하죠. 이 부분 있고, 가장 큰 부분은 이거죠. 그래픽 카드가 케이스에 딱 맞아요. 딱 맞아가지고 걸립니다. 이게 딱 맞아서 걸려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아, 너무하다. 그리고 이런 조립 상태, 24핀 전원선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정리는 둘째 치고라도 조립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 쿨러도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이 글씨도 뒤집어져 있는 걸로 봐서 그대로 이렇게 팬이 달린 상태에서 그대로 뒤집어서 단것 같아요. 팬이 이렇게 달려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가 앞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뒤에 보면은 요거 있죠. 아이오 실드 요거 처리 잘못해가지고 지금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 튀어나왔죠? 여기 돼 있고, 여기 USB 단자도 지금 막혀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선정리 관련해서는 뭐 말할 건 없죠. 선정리는 뭐 이게 성능상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선정리는 말안 했고, 이 부분만 말했어요. 이 스위치랑 이 그래픽 카드 장착 상태 때문에 이건 케이스를 바꾸는 게 맞다. 요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고를 판매 안 하기 때문에 이 중고 가격은 측정을 제가 못 합니다. 그리고 괜히 이거 뭐잘 샀네, 잘못 샀네 하면은 싸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조립 상태, 요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씩 분해를 해볼까요? 아, 그래픽 카드부터 분해를 해보죠. 그래픽 카드 좀 조심해서 빼야 될것 같아요. 아, 24핀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이거 끝까지 안 꽂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조립한 분도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조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케이스 가리 하기 전에 좀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써보고 케이스 가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케이스 가리를 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되잖아요. 다시 반품도 못하고. 그래서 며칠 좀 써보시라고 하고, 한 일주일 넘게 썼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것도 그래픽 카드, 이것도 제껴져 있네요. 이미 이것도 꽉안 껴져 있었나 봐요. 제껴져 있어요 이미. 와, 야, 이게 어떻게 작동을 했지? 바로 쑥 빠집니다. 지금 보셨죠? 그냥 쑥 빠졌어요, 바로. 진짜 걸쳐놓은 수준인데 작동이 됐네요. 아, 신기한데. 아, 이거 하필이면 이거 뭐냐, 터보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게 걸리네 또. 아, 그럼 앞쪽은 못 움직이고 이제 뒤쪽 가지고 해야 돼요. 뒤쪽을 한쪽으로 제껴야 돼요. 위로 올리는 건안될것 같고 밑으로 내려야 할것 같아요. 됐다. 이렇게 해서 뒤에부터 이렇게 빼면 어디냐 빼면, 어디가 걸린다. 버튼이 걸렸어.
뭐야? 됐다. 됐어. 됐습니다. 이렇게 뺐습니다. 야, 이게 제일 어려웠다. 야, 그래도 스탠드오프는 다 박혀 있습니다. 메모리는 하나. 16기가짜리 하나였을 거예요. 메모리는 16기가짜리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컴퓨터가? 컬러도 이게 스티커가 다 들렁들렁 거리네요. 뜯어버려. 아, 잘안 뜯어지네. 아이고, 이런 스티커를 썼냐? 오, 스티커 잘안 뜯어지는 거.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뒤집어서 달아주겠습니다. 녹이 슬었네? 녹이 슬었습니다. 이씨, 여기 녹 슬었죠? 이런데 녹이 슬었네? 일단 이것도 먼지 한번 털고 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CPU도 한번 뺏어 볼게요. CPU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보면은, 보시면, 여기에도 디쿨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쿨러 자체에도. 여기 디쿨 써져 있잖아요. 굳이 스티커를 붙였네. 오케이. 메모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견적도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이 짠것 같고, 조립도 컴퓨터 모르시는 분이 한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워랑 이제 SSD 하드를 빼면 되는데, 이게 희한한 게또 뭐냐면 SSD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여기 SSD 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요거 위에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를 뒤지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데 이게 뭐지? 야, 이거 생각보다 안 떨어집니다. 순간 접착제로 붙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생각지 못했는데? 보증 스티커는 없어요. 보증 스티커는 없고, 500기가짜리. 야, 이거 어떻게 순간 접착제로 붙일 생각을 했지? 야, 그래도 다행인 게, 네 군데만 찍어놔서 다행입니다, 이거. 전체 여기 다 발랐으면 진짜. 어쩐지 느낌이 이상하다 했어. 아, 요거는 신박한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이거 스펀지로 돼 있네. 이야, 좋다. 풍량이 어느 정도 있네요. 소음 별로 없고요. 이 잘만 마크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크가 있기 때문에 돌면 이게 좀 어지러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제거를 하고 있어요. 꼭 마크가 안 이뻐서 제거한다기보다는. 자, 일단 컴퓨터 조립은 끝났습니다. 선정리는 이렇게 했고요. 생각보다 좀 어렵게 됐습니다. SSD도 있고 하드도 있고 이또이 LED 케이스펜 LED 온오프하는 선이 짧아가지고 좀 오래 걸렸고요. 이게 여기다가 하면 안될것 같고
다음에 할 때는 여기에다가 해야지 될것 같아요. CPU 쿨러도 정상적으로 잘 닳았습니다. 다시. 공간도 넉넉하게 닦였죠. 이것 때문에 케이스 관리한 거니까. 스위치도 이런 느낌이 나야 되겠죠. 이렇게 오늘 케이스 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